24cm 한 마리 하고 26cm 징하게 손맛은 봤어요. 피곤하더만. 솜뱅이네. 고기는 우리 집사람이 잘 잡아요. 원래 다 그렇대요. 근데 여성분들이 손 감이 좋아, 감이. 아니, 그래서 그런 거 전에도 타자가면 이 사람 다 타자가. 갑오징어, 문어 이런 거 보면 여성분들이 더 많이 잡아요. 선상 가봐도. 소금을 다 챙기고 오늘 아니면 낚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왔습니다. 산란갑이 시즌을 대비해서 일단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제 댓글 박스 세팅을 하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705인데 언제 갈지는 모르겠어요. 찾아놓고 말했어. 산란갑이 자체가 마리수 빵빵 터지는 게 아니라 낱마리 싸움인데 그 한 마리 잡으려고 그제나 고승으로 가는 건 솔직히 NG입니다. 산란갑이 한 마리 때문에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어요. 날이 좀 춥네. 가시려고 해야? 네. 왜야? 아니, 딴 데 가려고. 어디야? 저기, 저, 장문방이 밑에 전갱이다 다 잡으라고. 아하, 안 되대야? 예. 보세요. 선생님, 제거 한번 들어봐요. 예? 제거 한번 들어봐요. 이거는 L대거든요. 이건 L대인데. 아니 가볍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야. 선생님 쓰는 거하고 무게처럼 보라고. 엄청 얇네. 다 되는 데는 지금 맞출 필요는 없는데. 그래. 오. 장난감이지 양. 아 이게 스프리. 아 이게 됐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돼야 비거리가 잘 나오지. 일반 뭐 비거리가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 일반 스프를 많이 쓰시더라고. 아 여기 네. 루어 전용 셀로 스프를 써야 돼. 기왕이 다르겠네. 예. 네. 그리고 데미지를 먹으면 여기 빼빠라고 빼빠가 아니고 사포로 가지고 다 갈아줘야 돼 이렇게. 댓글이 매끈매끈하죠. 네. 네, 이렇게 해줘야 돼. 집사람한테 한번 줘봐요. 갖다 줘봐요.
야 이거다 하면서 함 들어봐야 뭔데 이거 함 들어 장난감이죠. 그러니까 스플 자체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두분 자체가 일반 스플이니까 여기에 받쳐. 근데 요거는 자연스럽게 방출이 된다고 라인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비거리 자체가 틀리다고. 가볍죠. 비거리 안 나온다는 분들 자체가 보면은 다 일반 스프를 쓰고 있어. 가볍잖아요. 예. 그리고 캐릭터한테 암 찢어가면서 이러면 뭐. 안 부러져, 안 부러져. 안녕하세요. 예, 예. It's the same old theme since 1916. In your head, they're still fighting with their tanks and their bombs and their bombs and their guns. In your head, they are dying. In your head, in your head. Zombie, zombie, zombie. What's in your head, zombie, zombie, zombie. 바람이 불어서 위에서 좀 하고 내려가야 되겠어. 오늘 바람이 조금 불긴 한데 만약 여기서 안 되면 다른 데로 좀 이동해 볼게요. 일단은 1.5g부터 시작해 볼게요. 일단 1.5g 수심을 제가 모르니까 카메라는 여기 두고 한번 던져 봅시다. 자, 포인트로 한번 이동해 봅니다. 저 앞쪽에도 사람이 하고 있는데 뜸막 쪽으로 오늘 한번 이동해 볼게요. 데크길 따라 편안하게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저쪽에는 바람 좀 안 타려나. 이거도 머리 엄청나게 밀렸네. 머리 맡아는 거는 볼락이 있다. 이곳에서 지금 갈풀 세 마리, 청꼴 한 마리 잡았는데 여기서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아. 여기는 낚시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일단 이제 철수하겠습니다. 제골 뜸방 쪽은 올라가 있는데 출입은 안 되는 것 같아. 위에서 자꾸 사이렌 울려.
합정동에는 몰락이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제가 사이즈가 좀 작아서 안 오는 거지. 그리고 저 갯바위 쪽에는 씨알이 좀 좋아요. 지금은 등바람을 맞고 낚시하고 있습니다. 수심이 얕아서 지금 저 밖에 조명도 꺼야 되는데 오늘 제골 갔다가 제골 그 뜬방 쪽에 분위기가 조금 묘해서 오랜만에 평동 쪽에 왔습니다. 평동 쪽에서 그래도 손맛 좀 보고 작은 사이즈에서부터 갈볼까지. 근데 오늘 증갱이가 좀 많더라고요. 증갱이가 지금 24cm 쏘리 증갱이가 오늘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랜딩 하다가 많이 터졌는데 이 녀석은 고양이 줄까. 근데 빵이 좀 안 좋아. 빵이 좀 없어. 굉장히가. 그리고 평동 볼락은 사이즈는 좀 작아도 정말 순간적으로 많이 쳐박아요. 진짜 순간적으로 쳐박아 버려. 그래서 손맛이 정말 좋기 때문에 17, 18, 19 사이즈라고 해도 평동 볼락은 무시하면 안 돼요. 손맛 보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 정갱이가 또 입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갈폴도 있고 이 안에 보면 갈폴도 있고 지금 이 안에도 갈볼 있고 그게 메인이 아니고 지금 이쪽에 어우야 또 힘쓰이네 얘는. 오늘도 덩치급을 잡긴 잡았는데 그렇게 뭐 크진 않아요. 자, 한 마리는 24cm 한 마리는 26cm 26cm. 아우, 목이. 24cm 한 마리 하고 26cm. 진하게 손맛은 봤어요. 시원하다. 그래도 쿨러가 좀 빵빵하죠? 오늘도 구독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앞번에도 비거리가 논다는 분이 있었어요. 이 루어는 이 셀로 스프리라 해가지고 이 깊이가 얇은 게 있어요. 얇은 게. 우리 형님 누님 동생분들은 뭐 잘 아니까 제외하고 형님 누님분들 보면 경사가 좀 많이 져 있죠. 일반 샛불을 사용하게 되면은 비거리에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어 전용 셀로 샛불을 사용해야 비거리가 좀 잘 나옵니다. 오늘 웨이드 입고 진입을 해봤는데 잔바리가 되게 처박네. 오늘 잔바리들한테 너무 많이 뜯기있다. 그리고 전갱이들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전갱이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장바위 쪽에서 낚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조만간 갑오징어 한번 가야 되는데, 아, 갑오징어가, 산란 갑오징어 자체가 해로워, 해로워. 경비가 안 나온다고. 기름값 아깝고, 시간 낭비야. 꾹꾹꾹 처박는 이런 볼락을 잡아야지. 갑오징어 그 바닥 청소하는 것도 재미도 없고. 뭔데? 트레이더. 완전 베스야. 새까매. 이 스톤은 다이아몬드 건데 깨지지도 않고 이게 좋아요. 부글부글 끓는다 막 기포기가.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 손맛 차이가 확실히 나니까. 근데 웃긴 게 지금 내가 가는데 거기는 잔발이라도 힘이 좋아가지고 한 방에 그냥 담가 본다고. 초반에 대응을 못하면 많이 놓친다. 모래 쳐박아 버리거든. 좀 싱거울 것 같은데. 먹어보고 했네. 초장을 돈을 썼는지 고추장을 돈을 썼는지 한번 봅니다. 확실히 꼴락이에요. 살이 좀 쫀득쫀득해. 팽이 무르다 했는데도 좀 쫀득쫀득하다. 꼴락이 그래서 꼴락꼴락한 거야. 단순 농도 안 바꾼다니 꼴락 아닙니까? 그래. 이 씹는 식감이 좋아. 감시는 뭐 그동안 그 많이 먹었으면 됐지. 맞아. 보다 김치 하나 얹어가지고 배 하나 올리고